여러분들이 골프를 못 치는 이유는요,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구독은 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실이라고 해도 다소 무섭고 두렵고, 지금까지 난 뭘 한 건가,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아, 여러분 자치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골프를 못 치는 사람한테 야 너 자치기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못 치는 게 자치기를 못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고 억울할 겁니다. 제가 자치기라고 표현해서 자라는 글씨를 쓰지만 이걸 공이라는 글씨로 바꿨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건 뭐지? 아, 그러면 공을 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기존에 배웠던 스윙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이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제가 처음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는데 뭐 스윙 뭐 어떻게 하고 정말 많은 메커니즘이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을 못 맞춰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을 정말 잘 친다라는 건 뭐냐면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트롤도 하고 본인이 보내고 싶은 대로도 보내고 높이도 조절하고 이런 거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초보자나 중급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타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내가 10개를 쳤어. 그런데 이 공을 쳤는데 그냥 쫙 이런 소리가 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는 거예요. 뭐 5번? 뭐 9번?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요, 10개를 지금 쳐보라고 하잖아요. 스윙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윙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걸 곡괭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을 갖다가 딱 쳐서 지금도 사실은 약간 덜 맞았거든요. 쫙 소리가 나는 게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하면 한 개 내지 두 개 나옵니다. 뭐 옥 선생이 우리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 개에서 두 개, 진짜 많으면 세 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예요. 아니 뭐 못한다는 의미가 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스윙 가지고만 점검을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기, 그걸 공이라고 바꿨을 때 우리 자치기를 되게 무시하는데 요즘 세대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저랑 비슷한 연배, 제 윗 연배분들은 자치기를 알아요. 여기에서 딱 쳐서 이게 싹 정확히 올라온 다음에 한번 딱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안 쳐지면 뜨지도 않을 뿐더러 확 뒤로 날아가고 그래요. 자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걸 응용한다고 하면 공을 칠 때 이 공이 죽어 있잖아요. 지금 멈춰 있단 말이에요. 얘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정확하게 이렇게 뒷땅을 쳐버리면 공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또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의 주특기 탑핑을 치면 공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에서 오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이 지문의 감각을 이용하라고 하는 데에는 공을 일단은 살려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수들은 뭐 정말 70대 치시는 분들이나 선수들은요 10개를 치면 정타율이 한 80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정말 탑 프로들은 거의 90% 이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되게 쉬울 것 같죠? 제가 여기에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막 스윙 모양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이렇게 쥐어 박는 동작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당장. 과연 몇 개나 지금 공이 뭐 슬라이스가 나건 훅이 나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서 오른손으로 쥐어 박아보세요. 이런 쫙 소리가 나는 게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런데 이 쫙 소리의 기준은 공, 땅이 돼야 돼요. 땅, 공이 되면 안 됩니다. 땅, 공이 되면 안 돼. 공이 맞고 그 다음에 땅이 맞는 게 돼야 됩니다. 옥선생은 다운블로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을 살리는 과정에서는 다운블로우가 필수 요소입니다. 골프의 요소로 왔을 때는 찍어치면 내가 공을 컨트롤하는데
불리하니까 어퍼블로우로 플레이를 계속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전 단계인 자동차에 있어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이 공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찍어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0개 이상을 치는 분들 때로는 90개 정도를 치는 분들에게 더 중요한 건 제가 올려치는 이 어퍼블로우나 사이드블로우보다는 공을 살려서 날리는 기술인 이 다운블로우 기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을 일단 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방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뭐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2년, 뭐 몇 개월 동안에 그 돈 들여가고 연습장 가서 막 이런 거 연구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공 못 맞히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은 스윙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윙을 탈 단계가 아닌데 지금 스윙을 먼저 배워놨잖아요. 그럼 이거 쓸모없는 거냐?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기를 할 때 이 자를 띄울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이 공을 살려낼 수 있는 공땅 기술, 공, 땅. 이건 공땅이에요. 그런데 땅공은 뒷땅이에요. 공땅 기술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냉정하게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괜히 연습장 가가지고 이런 무슨 뭐 이런 거 해봐야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그 스윙을 익히는 이 모양을 익히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효과는 있겠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야 너는 스윙은 참 좋아. 근데 공이 안 맞아. 그게 무슨 골프입니까? 아니에요. 딱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쳐. 공 땅 기가 막히게 맞았거든. 공 날아가는 거 보면 무시무시하게 이쁘게 멀리 날아가거든요. 이 스윙하고 이분은 공 땅 기술, 일단 공을 살리는 찍어치는 기술이 살아있는 분이고 이제 좀 배웠어. 어떤 분은 딱 자세 잡고 막 허리 힘 주고 하다가 누가 잘 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스윙의 모양은 그냥 여러분의 어떤 개성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똑같은 돈을 주고 배워도 스윙 모양은 다 다르게 나오거든. 그런데 그 스윙이 틀렸다 맞다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 심지어 빅투어에 있는 선수들 스윙 다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언제든지 타이밍으로 공땅을 칠 수 있는 이건 골프 스윙도 아니에요. 이건 자치기를 응용한 공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공치기 기술을 먼저 배워야 돼요. 골프 스윙을 배우면 안 돼요. 공치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공치기 그래 오늘 저녁에 뭐 밥이나 먹을까? 그래 뭐 동네에서 뭐 쇠주 한잔해? 좋아 알았어. 그래 이런 식으로 정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공치기에 대한 타이밍에 내가 익숙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여러분들이 배운 왼손을 써서 쭉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 모양을 만드는 척을 하고 이런 동작이 가능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걸 시리즈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멤버십에서도 풀어드리고 일부는 여러분께 공개 레슨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정타를 관장하는 건 이 쓸데없는 스윙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굉장히 감각적인 본능적인 타이밍으로 공을 살려내는 게 정타를 관장을 하고요. 공을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치는 건 왼손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골프는 물론 오른손으로 치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스윙 모양을 갖기는 어렵죠. 그런데 실질적인 골프의 스코어, 골프 게임으로 들어가는 건 이 왼쪽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신경 안 써도 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먼저 손으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안정되게 또 무의식적인 단계가 가면 골반으로 끌어주고 또 골반으로 무의식적인 단계로 끌어줄 수 있게 되면 이 무릎으로 넣었다가 빼는 가장 큰 회전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이 배워가는데
공 치기도 못하고 공 살리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벌써 힙턴을 가르치고 바디턴을 가르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스윙 100년 배워도 못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공을 못 살리는데? 아, 팽이도 잘 치려면 팽이를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얘가 뜨게끔 어떤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아,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내가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얘를 제대로 맞히지도 못하는, 맞춰본 적도 없는, 타이밍을 컨트롤할지도 모르는,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스윙이 적용이 돼요. 우리, 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프로선수같이 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게 안 쳐도 돼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툭툭 쳐서 정타가 몇 개 나오는지. 여기에서 5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지금 80대는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8개 이상 친다? 그분들은 70대를 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2개, 3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제가 거짓말 같죠? 지금 당장 해보세요. 제가 이 시리즈로 여러분께 조금씩 조금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쇼츠에서도 풀어 드릴 거예요.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